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가격보다 대출과 임대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더 많아도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가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데요. 자산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임대사업자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 1월 5일 날 주택도시보증공사, 우리가 허그라고 부르죠. 이 허그에서 부채 비율 100%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 특별보증이라고 표현하죠. 이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대사업자분들은 그 해당 임대주택에 있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 가입을 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시죠? 지난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임대사업자분들은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부채 비율이 100%를 초과해서 보증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그 임대사업자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제해주기 위해서 허그에서 이렇게 특별 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부채 비율은 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그리고 대출과 같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그 금액이 그 주택의 산정 가격에서 얼만큼을 차지하고 있느냐, 그 비율을 말합니다. 이걸 조금 쉽게 말씀드리면 그 해당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과 그리고 은행 대출과 같은 담보권 설정 금액을 합한 금액이 그 주택의 산정 가격보다 더 많아버리면 이때는 보증 가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허그에서 가입 불가 판정을 내리는 거죠. 물론 이 외에도 담보권 설정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이때도 가입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보권 설정 금액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이렇게 은행에서 이렇게 위험부담을 안고 대출해주는 경우가 거의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임대보증금과 담보권 설정 금액, 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은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보증 가입을 할 수 없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임대사업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증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해서 미가입 상태가 되면 어떤 처벌이 있느냐? 최대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가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직권으로 임대사업자를 말소시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입하고 싶어도 요건이 되지 않아서 가입하지 못하는 이 임대사업자분들을 구제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허그에서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데 그러면 이 특별보증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표 보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 특별보증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가장 중요하겠죠? 일단은 보증 가입 의무화, 이게 2020년 8월 18일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이 보증 가입 의무화가 시행된 당시, 2020년 8월 18일 그 당시에 등록되어 있는 개인 임대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임대주택이에요.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운데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법인은 제외입니다. 법인 임대사업자는 제외고요. 개인 임대사업자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 2020년 8월 18일 당시에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고 그 임대사업자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신규로 임대사업자에 신규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해당이 되지가 않는다 라는 겁니다. 이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임대주택만 가능한 것이고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새롭게 등록된 임대주택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것 주의하셔야 되고, 그리고 또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표에서는 제가 아래표 1부터 3이라고 했잖아요. 아래표를 보시면 현재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보증가입을 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는 어떤 경우인지 네 가지 경우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민간건설 임대주택, 두 번째는 분양주택 전부를 우선 공급받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세 번째는 동일주택단지에서 100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민간 매입 임대주택, 마지막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제외한 민간 매입 임대주택인데, 이 네 번째가 2020년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됐었고요. 앞선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미 기존부터 보증가입을 해야 된다라고 적용이 됐었던 건데, 이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이번에 허그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특별보증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적용기간은 2022년 1월 15일부터 2024년 1월 1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특별보증을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담보권 설정금액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많더라도 보증 가입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번에는 특별보증 임대보증금 금액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보증금을 어디까지 보증해 줄 것이냐의 부분인데, 이것도 중요하겠죠? 일단 허그는 주택 산정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증 가입을 허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본다면 부채가 110이죠. 그리고 그 110에는 보증금이 70, 담보권 설정 금액이 40 이렇게 차지하고 있고, 만약 주택 산정 가격이 100이라면 결과적으로 주택 산정 가격은 100인데 부채가 110이니까 부채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이게 보증 가입이 안 됐었는데 특별 보증으로 보증 가입을 시켜주되, 중요한 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보장액은 70이 아니라 60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돌려받을 수 있는 보증금 반환 보장액은 주택 산정 가격에서 담보권 설정 금액을 뺀 그 금액만큼만 돌려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보면 보증금이 70인데도 불구하고 보장받는 건 60인 거죠. 10은 받지 못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별 보증 보증요율은 기존 부채 비율 100% 이내 보증권보다 더 높여서 적용을 합니다. 당연하겠죠. 허그가 위험 부담을 떠안는 거니까 당연할 거고, 그리고 보증료 할인 혜택도 없습니다. 보증요율을 예를 들어보면 기존 보증요율이 0.099%에서 0.796%까지였다면 특별보증 보증요율은 0.259%에서 1.752%까지 훨씬 더 올라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특별보증 기타 요건을 보면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왜 일부가 되냐면 이 부채가 주택 산정 가격보다 더 높아버리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주택 산정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택 가격에서 담보권 설정 금액을 뺀 그 금액만큼만 보장을 받기 때문에 임차인이 그렇게 임대보증금의 일부만 보증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것에 대해서만 보증 가입을 허용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특별보증 운영기간 안에 보증을 신청한다면 어쨌든 부채가 주택 산정 가격보다 훨씬 많잖아요. 그러면 그 부채를 좀 줄이라 라는 뜻에서
부채 비율 축소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는데요. 제가 계속 설명드릴 때 주택 산정 가격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허그에서 발표한 자료나 그리고 일부 이런 기사들을 보면 주택 가격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뭐냐면 주택 가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택 산정 가격을 말합니다. 시세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근데 일부 기사를 보면 이거를 시세로 표현하더라고요.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택 산정 가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자료를 만들 때 뭐 발표 자료나 허그에서 발표한 자료나 그리고 기사에서 나와 있는 대로 주택 가격이라고 쓰지 않고 주택 산정 가격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주택 산정 가격은 뭐냐면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나 없나 그리고 보험료 계산할 때 필요한 그 주택의 가치를 말해요. 이 주택 산정 가격은 셋 중 하나를 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정평가 금액, 두 번째는 기준시가,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을 곱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동산 시세 또는 1년 이내에 해당 세대의 매매 가격 등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셋 중 하나의 가격을 택해서 주택 산정 가격이 되는 거죠. 참고로 이제 기준시가의 일정 비율을 곱한 두 번째를 사용한다면 지금 표 나와 있는 대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이 9억 미만일 때는 공시가격의 150%가 주택 산정 가격이 될 거고 9억에서 15억은 140%, 15억 이상은 130%고요.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공시가격 9억 미만은 공시가격의 190%가 주택 산정 가격이 될 것이고 9억에서 15억은 180%, 15억 이상은 160%입니다. 사실 이것도 예전에는 비율이 훨씬 낮았는데 작년 8월 17일부터 좀 기준을 올려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하실 게 오피스텔은 이제 국세청장이 매년 산정 고시하는 기준시가의 120%가 곱해져서 주택 산정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임대사업자 분들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사실 이 보증 가입을 하고 싶어도 부채 비율이 많아서 보증 가입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정말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의무화가 시행되고 나서 꾸준하게 그런 분들을 위한 구제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게 계속 언급이 됐었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허그가 이렇게 한시적으로나마 2년간이니까 특별 보증을 해주는데 그렇다고 이게 아주 완벽하게 보증 가입을 하지 못했던 임대 사업자분들을 구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임대 보증금 전액을 보증하는 게 아니고 주택 산정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기까지만 임대 보증금을 보장해 주는 거니까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내 돈을 다 돌려받지 못한다는데 과연 동의해 줄 것인가 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완벽하게 구제해 주지 못하고 하지만 또 이 임대 보증금이 주택 산정 가격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뭐 임차인이 굳이 동의해 주지 않을 이유가 없으니까 그때는 구제를 받겠죠. 어쨌든 많은 분들이 구제를 받지 않을까 싶어서 임대 사업자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임대보증금과 대출을 합한 금액이 주택산정가격보다 훨씬 더 많아서 보증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렇게 부채비율이 100%를 초과한 임대주택도 보증가입을 할 수 있도록 특별보증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라는 내용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부채 비율이 높아서 보증 가입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임대 사업자분들은 이 2년 특별 보증을 실시하는 이 2년 안에 보증 가입을 하셔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라고요. 그 2년 동안에
부채 비율을 줄여서 2년이 지난 후에도 보증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